도대체 정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래 저분이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전부 다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전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탄핵을 당할 무렵에 그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파에 설 자리가 있었습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원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대한민국 해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2017년 3월경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있을 때 청와대 앞에 홀로 텐트 치시고 거기서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운동장을 전부 바르게 했습니다. 여기 뭐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쭤봤더니 이런 집회를 2,000번 이상 하셨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당군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10월 혁명을 정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고 감히 입에도 올리기 힘들었던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다시 복권시켰습니다. 박정희 또 복권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교조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그분들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완전히 독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분이었고 그분 덕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홀로 나가지고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 외칠 때 우리 전부 다 참 의아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제자리로 갔습니다. 우파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 우파에 무슨 경선을 나왔을 때 그분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외치지 않고는 우파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연설하러 갈 때 하나도 뭘 준비하는 걸 못 봤다. 연설물도 없고 설교 노트도 없고 그런데도 몇 시간을 기승전결 딱 맞춰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관중들이 열광하고 광장으로 내몰아낼 수 있느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령이 시킨 대로 한다. 성령이 치고 오르는 대로 한다. 그래서 막상 연단에 올라가서 연단에 서기 직전까지도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시킨 대로 그대로 나는 말할 뿐이고 성령이 시킨 대로 나는 행동할 뿐이다. 감옥에 가라면은 감옥에 가고 운동장에 가서 떠들으라면 떠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하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하는 선지자의 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정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제가 연설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잡담을 하는데 정말 제가 느낀 게 워낙 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그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시대의 사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바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열광하고 무너진 운동장 불가능이 정말 많은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최근에 보십시오. 모두 주춤해가지고 야 이거 뭐 백가쟁명식으로 너도 대통령하겠다 나도 대통령하겠다 나섰을 때 제가 목사님 여쭈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더니 갑자기 아침에 신문을 여니까 워커힐에서 우파 단일화 추진 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야, 모조리 하여튼 다 나와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자리에서 우파 단일화 추진위원회, 즉 단추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워커힐에서 세 번 내리 그냥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안에 들어온 사람, 밖에서 대기한 사람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두드리니까 철벽같이 닫혀있던 단일화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진짜 뭐 집회를 전혀 광화문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 신고만 하면은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집회를 300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개입했다고 아무리 단체를 바꿔가지고 신고해도 귀신같이 알아내고 그것도 행정소송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한 이틀이나 하루 정도 남겨놓고 금지 딱 때립니다. 목사님 3.1절까지 시간이 지금 토요일이 몇 분 없는데 언제 이거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기도해보고 성령이 시킨 대로 할 거야. 아무리 봐도 뭐가 보이지 않는데 아침에 신문에 딱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전국에 순회를 하면은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에이, 이번에는 그거 제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못 가고 대구도 못 갔는데 정말 이 열기 지역을 돌아서 광화문에 올라가면은 돌풍이 일고 태풍이 일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은 다 뛰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돌풍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갑자기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정말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앞으로 지시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광훈이라는 저 걸출한 인물이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정광훈이 되어서 본협회가 되어서 따른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지켜질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더욱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주나 전주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역사를 다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찾아야 됩니다. 전라도 하면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애국의 근본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자존심을 찾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오늘 정말 또 한 번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저도 이 역사의 현장에 잠시나마 올라와서 이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앞에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린 것을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